네, 안녕하세요. 5월 1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이죠. 오늘 뭐 학교 다니시는 분들 빼놓고 많이들 쉬셨죠? 파이 영상 올리신 분들 보니까 뭐 이더리움하고 파이코인하고 몇명 차이 안 난다. 그래서 제가 그 정도로 쫓아왔나라고 보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어느 거랑 비교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파이네트워크는 이제 니콜라스 부부 2019년 이후 330만 명이 지금 트위터 X 팔로우가 돼 있고요. 비텔릭 부탈린을 해야죠. 이더리움 재단이나 뭐 이런 게 아니, 이더리움 재단은 트위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530만 명이죠. 비텔릭 부탈린을 물론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비텔릭 부탈린이라는 저 멋진 청년의 그 이제 번뜩이는 해안이라든지 암호화폐의 방향성이라든지 어떤 블록체인의 어떤 질적인 향상 이런 거 하죠. 그래서 파이코인의 이제 비잉 경영, 사실 이 비잉 경영이 파이코인의 KYC 정책하고 굉장히 관련이 돼 있고, 굉장히 관련이 깊죠. 이더리움의 질 경영, 퀄리티 경영. 질 경영은 뭐 예전에 삼성에서 신경회 할때 양이 아니라 질이다 이러면서 이제 질 경영이라는 거를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죠. 근데 비잉 경영, 존재 경영인데, 존재 경영은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저기 비잉 비즈니스라는 게 언제 나왔냐면요, Y2K, 그러니까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바뀔 때 큰일 난다. 이게 컴퓨터는 이진법인데 지금 이게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바뀌면서 이게 지금 뭐다 무너지고 뭐 난리가 난다. 그러면서 이제 그빙 비즈니스라는 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 이진법으로 하는 컴퓨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뭐 양자 컴퓨터 얘기 나오고 이제 이진법이 아니라 십진법이다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전부 사기꾼이었죠. 근데 파이코인이 정말 존재 경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파이코인 1000불, 3000불 가는 거는 시대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고, 지금 정확히 알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느냐, 인구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아요. 인구 그렇게 뭐 앞으로 뭐막뭐 80억, 100억, 90억, 100억 그렇게 안 돼요. 앞으로 인구 줄어요. 전쟁이 나서 줄건, 한국처럼, 한국 젊은이들처럼 이렇게 똑똑해서 줄건 줄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런 거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 화폐의 형태, 경제의 형태, 사람이 사는 형태. 그리고 이제 저희 세대와 지금 10대, 20대, 30대 사람들은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뭐, 그러니까, 뭐 생긴 것도 뭐, 그렇고. 아무튼 우리랑 다르잖아요. 다르거든요. 껍데기만 다른 게 아니라 속도 훨씬 퀄리티가 좋은 아이들이 지금 태어나고 있죠. 그런 세상을 보고서 지금 빈 경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존재 경영. 그래서 저는 앞으로 기업으로 따져도 애플보다도 마이크로소프트보다도 이 파이코인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세계 1위 뭐 2위 3위 하는 기업은 The winner takes all. 가지기 게임에서 승자잖아요. 얘네는 가지기 게임 하는 게 아니에요. 해빙 게임이 하는 게 아니라 비인 게임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230개국에 척이 아주 못 사는 나라 사람, 한 달에 월 소득이 3만 원인 나라 사람도 핸드폰이 있으면 파일을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고, 한국이건 미국이건 잘 사는 나라 사람도 핸드폰 있으면 일파에 받고, 존재 비즈니스로 가고 있어요. 빙 비즈니스로. 이거 성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이인데, 정말로 많이, 이게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파이 네트워크 들어가 보게 되면 2011년 5월 이후에 지금 330만 명. 그 다음에 비틀릭 부탈리는 2011년 5월 이후에 530만 명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 대단한 거죠. 이 지금 아직 상장되지도 않은, 그러니까 비틀릭 부탈린한테 정보를 얻어갖고 사고파는 그 각기 게임, 그 위너 테이크스 올 게임, 승자가 모든 것을 갖는 게임. 그러니까 남들보다 빠르게 정보를 입수해서 남들보다 많은 수익을 낳는 게임에, 그런 승패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이 530만 명인데 지금 파이코인은 아직 승패 게임이 되지 않았는데도 어찌됐건 생태계에 참여한 사람이 330만 명이니까 어마무시한 거죠. 이게 이제 요걸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린 거거든요. 대문들이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존재 경영과 질 경영, 비잉 비즈니스와 그 퀄리티 비즈니스가,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어제 그저께 올린 거예요. 비탈릭 부텔린이 이런 거 올려요. 이 사람 이더리움에 바이너리 필드를 극복하는 이제 바이니우스라는 어떤 바이너리가 이진법이거든요. 이진법에 있는 어떤 문제를 극복하는, 이게 질경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역의 64개 보면 미제계라고 있는데 딱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진법이. 그러니까 비텔리 부탈리는 정말 계속 이런 이제 이피션트한 것을 계속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질경영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암호화폐 중에서는 정말로 그 비트코인을 제외하고는 넘버원이잖아요. 압도적인 넘버원이잖아요. 그 질경영을 한다고요. 반면에 파이네트워크는 뭐 200만 갔을 때, 300만 갔을 때. 근데 이 파이라는 숫자 자체가 십진법 세상이에요. 이게 파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얘네는 양경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질이 아니라 양경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200만, 300만, 사람이 많아야 돼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냥 10억 명 정도 이렇게 목표했지만 넘어가겠죠. 십진법은 양경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0이지만 똑같은 1이지만 뒤에 0이 하나 있으면 10이 돼버리고, 똑같은 3이지만 뒤에 0이 두 개가 있으면 300이 되기 때문에 이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십진법은 운명적으로 양경영을 할 수밖에 없고, 이진법은 질경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양경영을 하다가 보면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 파이네트워크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이거 암호화폐 채굴하는 건 너무 어렵다.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암호화폐 투자하는 거는 너무 위험하다. 지금 뭐 비트코인이 다시 8천만 원대까지 내려오고, 그러니까 뭐 다들 뭐 저희 집 아이도 투덜투덜 대고 뭐 돈 날렸다고 뭐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게 암호화폐 투자하는 건 너무 위험하고 암호화폐 채굴하는 건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쉽게 하고 위험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위험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수요 기반이 확실해야 되고, 앞으로 10년이 걸리건 100년이 걸리건 계속 효용가치가 높아져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 이게 양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렵지도 않고 위험하지도 않게 암호화폐 혁명에 too many of us, 우리 중에 너무 우리 일반 사람들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암호화폐 혁명에서 지금 배제돼 있다. 그래서 암호화폐 사는 거는 위험하고 채굴하는 거는 너무 어려워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핸드폰으로 우리가 한다라는 자기네들의 이제 창업 이념을 초창기부터 이렇게 탁 터뜨린 거죠. 그렇게 됐는데 이게 질경영은 알겠는데 그럼 존재경영은 뭐야? 이게 존재경영을 하려니 존재경영 이게
이거를 알려면, 존재라는 걸 알려면 인간 복제가 가능한가, 인간 복제가 가능하지 않은가 알아야 되거든요. 인간 복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형상을 갖춘 생각이 없는 멍충이 복제는 가능해요. 근데 우리와 똑같이 말하고 추정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인간 복제는 안 돼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제 천기, 지기,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인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불성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성령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만 태어나서 울잖아요. 팍 하고 울잖아요. 그게 뜨뜻한 데 있다가 차운 데 나와서 우는 게 아니고 그때 그 인간의 어떤 게 들어오면서 주파수가 다른 무엇이 들어오면서 일종의 감전 같은 게 돼가지고 운다고 해요. 그게 복제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존재경영은. 존재경영은 보시나 차명이나 법인 갖고 안 돼요. 진짜 사람이래야 돼요. 진짜 사람이래야지, 진짜 사람이래야지 230개국의 어느 시골에 한 달 월 소득이 3만 원이건 한 달 월 소득이 3천만 원이건 누구나 만민이 평등하게 핸드폰을 갖고 파이코인 채굴 하면 동등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존재 경영이거든요. 존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이가 없거든요. 일단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존재가 작용이 일어날 때는 참 이게 인간의 말로는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이 존재가 작용이 일어날 때는 사랑이라는 말밖에 표현이 안 돼요. 사랑이라는 말이 이제 뭐 무너지면 다시 살리기도 하고 뭐 아무튼 뭐 남녀간의 사랑 이런 거 말고요. 남녀간의 그 아니라는 것 그 뭐 사랑에 대한 개념이 다 다르니까 아 그거예요. 이게 존재 경영이에요. 이거는 깊이 좀 생각해 보지. 지금 파이코인은 이 2000년도 Y2K 때 그 사기꾼들이 존재 비즈니스, 빙 비즈니스 한다고 나왔을 때랑 전혀 다른 빙 경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을 통해서 전 세계 230개국 사람한테. 그런데 그러려면 십진법은 뭐라고 그랬죠? 십진법은 양경영을 해야 되는데 양경영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복제 인간이 나올 수도 있고 가짜 인간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KYC 해야죠. 제대로 된 존재경을 하려면. 그래서 얘네들 KYC 내가 보게 되면 뭐 우리야 뭐 지겹도록 알지만 11가지 그냥 이거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굉장히 빡세게 하죠. 어제 제가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왜 그러냐면 지금 한 20년간은 이게 암호화폐가 나와서 한 십몇 년간은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다가 이제 알게 되고 전문가들 하게 되고 자료를 모으게 되고 법규를 만들게 되고 올해 말까지 그런 걸 다 하게 됐고 FBI에서 이제는 이거를 어떻게 규제해야 된다라는 게 딱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앞으로 인간은 그렇게 늘지 않는데 앞으로는 가명으로 뭐 하는 것 뭐 그런 거 너무 많잖아요. 최근 한 20년간에 이게 가명이라든지 뭐 댓글 부대라든지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아무튼 이런 여론을 조작하는 진실을 호도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화폐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화폐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KYC를 이렇게 하는 거고 FBI에서 이제 4월 26일 날 그렇게 발표하게 돼서 이건 뭐 다른 지금 파이코인이 이렇게 하는 지금 천만 명 하는데 파이코인이 이렇게 하는데 천만 명 하는데 5년 걸렸다? 이거요 뒤에 못 쫓아와요. 못 쫓아와요. 최소한 파이코인은 후발주자랑 5년 이상은 벌릴 수 있어요. 그러니 뭐 파이코인 1000불 3000불 가는다라는 말이 다
당연한 거라는 거죠. 지금 이런 거, 지금 이런 문제도 나오는데요. 이게 뭐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장이 겐슬러, 너 왜 말 다르게 했어?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라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증권인이 아니냐 이건데, 증권이라는 게 영어로 하게 되면 스톡도 있고 쉐어도 있고 시큐리티즈가 증권이거든요. 증권은 증권회사는 시큐리티즈 컴퍼니, 증권이라는 건 유가증권의 줄임말이거든요. 증명하는 문서라는 소리거든요. 증명하는 문서, 서티피킷이라는 말이에요. 서티피킷. 근데 어떻게 KYC 안 한 거를 서티피킷 할 수 있어요? KYC 안 된 거, KYC 대충 하고 막 가짜로 하고 죽은 사람 하고 컴퓨터로 하고 어떻게 서티피킷이 되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뭐 이 사람 겐슬러 위원장도 뭐 잘 모르고 있다가 이제 알게 된 거죠. 너 왜 말 바꿨어? 이 소리거든요. 결국은 KYC라는 거죠. KYC가 안 되면 시큐리티즈가 안 돼요. 서티피킷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 FBI에서 거래소 일단 했잖아요. 거래소만 일단 했는데, 거래소만 하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도 KYC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은행은 KYC 하는데 은행에서 왔다 갔다 하는 위조 지폐를 막 보내주면 되겠어요? 이게 위조 지폐인지 아닌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위조 지폐 감별하는 게 뭐예요? KYC냐 아니냐 봐야 되잖아요. 지금 그 양수겹장으로 두 가지, 하나는 미국에서 법적으로 지금 미국 코인 거래소 크라켄하고 코인베이스에다가 그걸 요구한 거지만,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홍콩인이 다른 나라도 따라서 하잖아요. 미국이 금융이야 뭐 최고 아니에요. 그러면 거래소만 KYC 됐다고, 은행만 KYC 열심히 한다고 은행원들이 위조 지폐로 막 송금해 주냐고요. 이게 이거를 하는 데가 지금 KYC 저기 파이코인밖에 없으니까 지금 파이코인 대박 나는 거죠. 그 대박을 잘 지키려면 또 공부해야 되는 게 있지만, 지금 뭐 한국에서 사그라든 코인 열풍, 거래량 급감, 이거 조금 전이니까 아까 보니까 뭐 한 고진 8천만 원, 7,900만 원도 왔던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가격이 이렇게 불편하니까, 야 이거 직접 투자하는 건 위험하고 채굴 하는 건 어려운데, 지금 분명히 블록체인 혁명이 왔는데 앞으로는 이게 정말 필요한데 이거를 5년 전에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고요. 정말 파이네트워크 어떤 파이코인 어떤 인연으로 하게 됐는지 몰라도 참 좋은 일이죠. 사랑의 달 5월, 멋진 5월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